자, 지금 청약제도, 여러분들 청약들 잘 한번 보십시오. 지금 청약 그 종합통장 그 전환된 것 보시죠. 지금, 지금 종전에 있었던 입주자저축 같은 경우에서 모든 유형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을 허용을 했고요. 그리고 기존 나비 실적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청약 기회가 확대되면서 뭐 실적 인정하는 것들 전환 허용됐다라는 거 합리화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월 나비금 인정한도 상향을 했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막 많이 나도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했잖아요. 이제 앞으로는 그 최근 들어서 뭐 소득도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런 것들도 있어서 월 25만 원까지 상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1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넣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네요. 그리고 이자도 옛날보다 좀 올라갔기 때문에 청약통장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이게 10만 원 인정됐던 게 83년부터 유지였네요. 지금 아 그러면 9, 0, 10, 20, 한 40년 동안 유지됐는데 이게 뭐 10만 원이 좋냐 25만 원이 좋냐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83년이면은 지금 한 25만 원 올려야 되는 시기긴 했네요. 25만 원 정도 상향을 했다. 그래서 청약에 대한 그 합리화 이어졌고요. 그 다음에 뭐 그 메리트 부여 방안 뭐 이런 생애 기간 중에 당첨 제한이었던 것들 자녀를 낳으면은 재당첨 기회 하나 더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출산 준비하고 있으면은 자녀들 한 번씩 더 낳게 되면 한 번 더 준대요. 그러니까 자녀 출산 고민하시는 분들 뭐 집 때문에 꼭 출산이 아니고 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을 하면 이게 뭐 하나의 또 기쁨이잖아요. 그 기쁨을 통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재당첨 기회, 그것도 특별 공급 재당첨 기회 한 번 허용된다라는 거는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기회니까 하십시오. 그리고 예전에 결혼 미뤘던 경우도 많거든요. 왜냐하면 배우자가 전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둘이 결혼하면은 청약 당첨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. 솔직히 뭐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습니다. 네, 몇 명 있었는데 이제 그 결혼 때문에 청약 당첨 때문에 결혼을 미루셨던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해도 뭐 이력에서 배제를 해주다 보니까 본인의 경우는 신혼 특공 뭐 이런 거 해당되니까 이제 결혼해도 괜찮다. 그러니까 혼인 신고 하셔도 되니까 혼인 신고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하면은 뭐 엄청 행복이잖아요. 네, 좀 잘 고민을 해보고 요즘에 지금 출산율 문제가 하도 되는데 그 출산율 뭐 나라에 꼭 기여하라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키우면은 또 그 키우는 나름의 뭐 기쁨도 다들 뭐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.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리고 이런 도시근로자 월 평균 금액의 100%를 이제 140, 뭐 추첨률 200% 정도, 그리고 맞벌이 소득 신설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. 그 요즘에 그 맞벌이 하는 가정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설한다라는 것들 부여 방안입니다.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들이나 전략들을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또 하나하나 오늘 얘기한 것들 조금 더 깊은 얘기들 전달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신생아 특례, 이 신생아 특례가 생기고 나서 지금 주택가격에 영향이 좀 컸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낳게 된다라면은, 그 모든 가구, 2025년 출산, 요 가격도 9억 원 이하에 5억을 빌려주게 되는데, 지금 우대금리가 0.2%포인트에서 0.04%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현행을 보면은 자녀 한 명당 0.01, 추가 출산당 0.02%, 0.04%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강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요즘 뭐 금리 높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몇 년 만에 이 0.5%가 떨어져서 2%로 내려갔다라는 게 아주 사실 이 금융권 안에서 또는 기사 경제신문 안에서는 좀 헤드라인으로 뽑을 정도로 2% 돌입을 했다라고 크잖아요. 근데 본인의 그 이자, 뭐 금리 이런 거 했을 때 0.04%포인트가 빠지게 된다면 금리가 뭐 한 3%에 있었던 분들은 2%, 뭐 4%에 있었던 분들은 3%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퍼센트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개선이 됐다. 그래서 뭐 주택가액이 뭐 9억으로 캡은 쓰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
전략들 잘 세워가지고 매입을 하고 주택 구입을 하시는 방향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뭐 공급 개선 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나눔형에 대한 재구조화해서 4인 간의 거래, 이제 4인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것들, 뭐 이런 것들이 허용됐다라는 거는 공공분양 안에서도 좀 크게 작용을 하겠죠. 그리고 정산 기간,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제 시세 차익 100% 모두 분양자에게 귀속이 되는 이 부분도 이건 한번 좀 다뤄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 정책을 또 잘 활용하는 게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뭐 또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 앞으로 또 긍정적인 정책들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최근 5년 동안 청약 현장에 대한 그 현황들 비교를 해보면은 단지수는 지금 2020년도에 166단지에서 지금 144개 단지가 됐고요. 1순위도 2020년 대비했을 때 24년은 이제 굉장히 좀 줄어들었죠. 그러니까 2020년, 2021년 같은 경우는 이런 분양 청약 시장이 호황이었고 지금은 그때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. 다만 24년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23년 대비했을 때 이런 개선됐고 단지도 훨씬 더 많이 나왔다. 그래서 아마 2022년 정도 수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도 뭐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6대 1 정도는 1순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물론 2020년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다. 하지만 이런 숫자를 봤을 때 1순위 평균 경쟁을 보면 서울은 세 자릿수가 나왔네요. 105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뜨겁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이렇게 뜨겁다라는 것은 향후에 주택가격의 뭐 어떤 청약 경쟁률이 시장의 선행시장이잖아요. 그래서 서울의 시장 흐름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경기도는 2.3대 1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 경쟁률 보면 정말 옥석을 다 가려야 됩니다. 어떤 단지는 미달 단지가 나오고 어떤 단지는 좀 쏠림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단지가 나오면 웬만하면은 도전을 하고요. 경기도는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고요. 인천 같은 경우도 물량들 대비했을 때 뭐 한 3.87대, 한 4대 1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여기도 한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. 왜냐면은 우리가 평균 경쟁률 보면 한 두 자릿수는 나와줘야 되거든요. 예, 그래야지 조금 뭐 미분양 물량들도 좀 적은 그런 시장인데 미분양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경기도하고 인천들은 수도권 안에서 있다. 그러니까 이 경기도 인천 안에서는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은 저렴하게 좀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요. 또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도 되기 때문에 미분양 단지를 노려보는 방법도 좋고요. 예, 그리고 그 옥석을 좀 가려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만한 그런 청약 단지, 분양 단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분양 단지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할인 분양하는 것들 최근에 작년, 재작년에 거래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. 이런 미분양 단지들 하신 분들 계약금도 저렴하게 되고 뭐 옵션이랑 옵션들은 다 받아가시고 분양가도 할인을 받아서 가시는 그런 아주 큰 혜택 뭐 한 1억씩 떨어진 그 분양가격 대비했을 때 1억씩 떨어지면서 옵션이랑 옵션 다 받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런 것들도 미분양 그 단지도 좀 볼만한 곳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서울도 예전에 타워팰리스도 미분양이었고요. 그다음 반포에 있는 아파트들 미분양들 꽤 많았습니다. 그리고 삼성동 아이파크도 미분양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이렇게 미분양들 나왔을 때 그 미분양 단지를 잘 매입하신 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왔고 본인의 뭐 자산 증식에 큰 그 기여를 했기 때문에 미분양 단지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
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